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 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가 있다면 그건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는 이 7년의 도전을 마무리하고 삼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남은 그 기간 최선을 다해 운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궐선거의 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안희정 지사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도지사 3선 출마도 안 하고 국회의원 재보선도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재보선에 출마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뭐 둘 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보선에 나간다는 이유로 지금 도지사의 남은 임기를 사퇴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기사는 차기 잠룡으로 또 꼽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8월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인데요.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좀 중도층에 어필하는 이런 경쟁력이 확인된 바 있는데 당내 조직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다수여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충남지사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출마설이 유력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천안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양승조 의원 그리고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정진석 의원이나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실제 출마를 할 거냐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김용필 충남도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광역지자체 출마군도 한번 점검해보죠. 가장 경쟁이 첨예할 서울시장은 여당에서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가 유력한데요.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지금 기세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이인영, 전현희 의원 등이 사실상 뭐 준비에 들어갔거나 혹은 또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추미애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대응의 경우에는 방금 나왔던 이제 류여의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홍정욱 전 의원 역임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외에도 황교안 전 총리 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 출마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말고 또 부산시장 출마 요구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면 이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여당이거나 무소속이더라도 여당에 가까운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보수 정치로 기울어 있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부산시장 출마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출마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경북지사 대구시장의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다고요? 이 샤이니의 종현 씨가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심정지 상태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종현의 친누나가 이날 이제 오후 4시 42분 정도에 동생이 자살하는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청담동 자택을 방문해 보니까 갈탄으로 추정되는 이 연탄을 이 후라이팬에 피워놓고 이 종현 씨가 자살 시도한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건국대 병원에 후송된 상태고 유서는 누나에게 보낸 문자가 발견돼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도로는 심폐소생술 도중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배경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이명박 정권이 투주한 원전건설 사업 총책임자가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나오는 인물이 다른 여러 직책을 함께 갖고 있고 문제가 되는 이 자리에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언론들은 다시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3일 넘게 반차를 내기로 했는데 이게 이런 언론의 취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면서 추가 의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은 오래전부터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가 또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목은 이 문제가 국회 산업위로도 좀 불똥이 튀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산업위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퇴장을 했다는 것이죠. 명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청문회와 임명 다 거치고 끝났는데 좀 이런 행보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논쟁이 붙은 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급파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운영위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목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키는 것이고 아마 이러한 일환으로 뭐 이러한 정쟁 구도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개헌투기 얘기를 꺼냈죠?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개헌투기 종료를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결국 자신들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국회 개헌투기 논의가 종료가 되면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유력해지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국회에서 이 국민투표 부의하는 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선거 구도는 개헌 대 반개헌 이렇게 짜여지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뭔가 대통령의 지금 공약을 발목을 잡은 게 돼서 뭔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개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도 나오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전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그간 많았는데요. 오늘 산업부가 산업정책 방향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3천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중견,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 5대 신산업에 지금 구현이 되지 않은 기술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업 등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도 없어서 이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칠레 트럼프라고 불렸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허. 이 피네라는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으로 항공사, 대형 쇼핑몰, 공중파 TV 채널, 인기 축구팀 등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3조 원대인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인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칠레의 경우에는 군부 독재를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연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중임은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쉬었다가 또 하는 건 된다. 그렇죠. 예. 이 피네라 대통령 퇴임 당시에 성장률 자체는 높게 유지를 했지만 불평등 악화와 교육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 정권이 경제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다시 기회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좌파 성향 정권이 많았었는데 퇴주하는 분위기네요. 1999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당선 그리고 2003년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좌파 강세여서 뭐 핑크타이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뒤집히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차베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두로 대통령이 뭐 독재 정권 이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고 브라질의 경우에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상태죠. 다만 이 브라질의 현재 미셸 테메르 대통령은 부패 의혹으로 또 위기를 겪고 있고 콜롬비아나 멕시코의 경우에는 내년
내년 대선에서 좀 좌파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우파냐 좌파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남미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좌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금 반영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조합원 4명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적으로 점거해서 단신동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서 양심수 전원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계약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에 민중청 걸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후에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가 지금은 본인이 점거를 하러 온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오늘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보고하고 대응 방침을 정한다. 이 얘기에는 뭐 공식 대응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에 노동운동단체나 시민단체가 당사를 점거해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하고 지금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데 점거를 하는 이런 상황은 좀 달리 판단할 다르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응이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현명한 기기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뭐 강제 퇴거되고 연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현직 사무총장이 여당 손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반발은 이후에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